한인 노숙자들을 위한 뉴욕 나눔의 집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 나눔의 집은 작년 12월부터 쉘터 구입을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90세의 노 권사님이 10만 불을 기금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뉴욕 나눔의 집은 4월 13일 10만 불을 기금으로 전달한 오윤율 권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다녔던 오윤율 권사는 1963년 동의하였으며 남편과 함께 광고업계에 종사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으로 전달한 10만 불은 1년 전 코로나로 별세한 남편 오영호 집사와 함께 공동으로 후원했습니다. 오윤율 권사는 라디오를 듣던 중 노숙자를 위해 수고하는 나눔의 집에 감동을 받아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됐어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에 갈 데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동을 해서 특히 라디오에서 그 프로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을 마치고 가게 되면 내 남은 돈이 다 무효로 되니까 마지막에 좋은 일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쉘터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눔의 집은 40만 불의 다운페이가 필요하며 이번 오윤율 권사의 후원으로 24만 불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한인교회가 뉴욕과 뉴저지에 약 600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교회당 100불씩 벽돌 한 장 얹어주게 되면 그래도 이제 목표액이 가까워지지 않겠나. 홀로 지탱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 한인사회에서 또 교회가 이분들을 붙잡아줘서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숙자 하게 되면 잠자리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편안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쉘터를 40만 불 목표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숙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나눔의 집은 오는 6월이면 리스가 끝나게 되며 그 전에 쉘터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번 뉴욕 나눔의 집 쉘터 구입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